네, 이처럼 오송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중앙공원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인증샷까지 함께한 문 대통령은 충북도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홍우표 기자입니다. 성안길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길 건너 중앙공원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문 대통령은 문화유산 해설사로부터 중앙공원의 산지에 있는 문화유적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던지는 등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충남 행위에 있던 그런 충청병영을 우리나라의 중심부이며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인 충청도 청주로다가 충청병영을 옮겨오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학생과 노인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증샷 요청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중앙공원의 일정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지역 인사들과 압각소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이성주살이, 화이팅! 이에 앞서 오송 CV센터 앞에서는 최근 청주시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도시공원 문제와 관련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의 주장 또한 가감없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뭐 잘 이렇게 알고 있고요. 관련 그 비서관실이 우리 제도개혁 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달을 해서 성의껏 답변을 오송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이례적으로 짬을 내 청주 구도심까지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지역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CJ 이비 뉴스 홍우표입니다.